안녕하세요. 백현보험 프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쇼게임장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 레슨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굴릴 거냐, 띄울 거냐. 자,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어프로치는 칩샷 혹은 런닝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쳐서 공이 가는 걸 칩샷 혹은 런닝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 때 뭘 실수하냐면, 방금 제가 올바르게 했을 때 셋업이랑, 자, 두 번째는 올바르지 못한 셋업이에요. 체중은 왼쪽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체는 오른쪽에 쏠려 있고요,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립 끝이 배꼽으로 와서 이렇게 퍼 올리듯이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멀리 서려고 하는 셋업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뒷땅이 나오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주변에 오면 딱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굉장히 가깝게 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만큼 오른발 앞에 공을 두고 오른발과 공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으로 좁혀보는 겁니다. 좁힌 상태면 손이 살짝 세워질 거예요, 왼손목이.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모든 게 좀 쏠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어깨 움직임으로 공을 치면 공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 그리고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치고 나서 릴리스라고 하죠, 손목을 돌리지 않았어요. 치고 나서 양손목의 각을 그대로 타겟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릴리스 없이 유지를 잘 하려면 몸이 열려야 양손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백스윙 할 때는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래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내 양손목이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슴이 타겟을 봐야 된다. 타겟 쪽으로 제가 지금 보면은 약간 밀어주는 건 아니지만 치고 나서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그린 주변에서 뒷땅을 치거나 탑볼 칠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른발과 공 사이의 간격을 가깝게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 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제가 오른손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헤드를 올리기 위해서 바깥쪽은 아니죠. 몸이 가까워질수록 왼손목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세워진 왼손목을 가지고 꺾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헤드를 바깥쪽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프로치는 뭔가 바깥쪽으로 가서 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사실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오른손만 이렇게 움직여보면 접었다 폈다 하면 이 헤드 길이 약간 안쪽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때 이 공과 오른발 사이의 공간을 좁히기만 해도 뒷땅이나 탑핑이 없을 겁니다. 헤드 길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꼭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띄우는 어프로치로 가볼게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내리막이면서도 앞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띄운다는 어프로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높은 로프트 각도를 가지고 오셔야겠죠. S라든지 저는 60도 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스를 오픈을 할 거냐 혹은 눕힐 거냐로 갈 거예요. 페이스를 오픈한다. 이렇게 오픈한 상태면 똑바로 서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양발 꼭지점을 살짝 다 왼쪽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라인보다 우리 몸 전체적으로 오픈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스를 오픈시켜 주는 거예요. 페이스를 오픈시킨다, 그대로 두고 공의 위치는 왼발 안쪽에다가 둘게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커핑을 하면 됩니다. 커핑이 뭐냐면 왼손등이 하늘을 보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헤드를 올려 볼게요. 하늘을 보면서 내 왼손등이 하늘을 보기만 해도 페이스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눌러 보니까 헤드도 같이 올라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때 오른손은 1번 2번 손마디로 최대한 얇게 걸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손 엄지를 많이 감싸 줄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방금 제가 커핑이라고 표현한 이 움직임을 잘 넣을 수 있어요. 자, 스윙이 좀 컸죠? 그리고 공이 굉장히 높이
떠서 갔습니다. 띄우는 샷은 일단 자신감이 90% 이상은 돼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헤드 길입니다. 러닝 어프로치는 헤드가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편했어요. 자, 이제는 헤드가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마 편해질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띄우겠다고 하면 첫 번째 실수하는 게 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막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손은 몸에서 가까워요. 멀어지지 않는데 헤드는 어디로 가요? 헤드는 위로 수직하면서 바깥쪽으로 가는 이미지가 강해집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신있게 스윙을 크게 해서 높이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높이 띄울 때 우리 몸을 이렇게 높이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몸이 높이 가는 거지 결국에 공은 누가 띄워주는 거예요? 헤드가 띄워주는 겁니다. 페이스가 클로즈 혹은 닫혀 있을수록 낮게 갈 거고요, 페이스가 오픈 혹은 누워 있을수록 높게 갈 겁니다. 굳이 우리 몸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왼손목을 제가 하늘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최대한 마디로 걸어서 덮어 잡았습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덮어 잡아야 헤드가 안쪽으로 처지지 않게 바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헤드가 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바깥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윙은 될 수 있으면 크게. 어우, 방금은 너무 잘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높이 띄우는 샷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페이스를 오픈하지 않고 띄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왼손목의 역할, 오른손 덮어잡아준다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자, 페이스를 오픈하지 않고 눕혀준다는 개념을 가져갈 거예요. 공의 위치는 최대한 왼쪽에 둘 거고요, 그리고 엉덩이 끝이 살짝 무겁게 좀 앉아줄 겁니다.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들릴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치고 나서도 양쪽 무릎의 각이라든지 골반 각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엉덩이 끝이 무거워야 돼요. 핸드 퍼스트가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이 그립 끝이 배꼽 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윙을 크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으로 공을 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샷할 때는 어때요? 손이 선행되고 헤드가 따라와서 눌러 맞는 느낌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반대로 스쿠핑 되는 느낌이 강할 겁니다. 스쿠핑이라고 하는 거는 공치기 직전에 헤드가 풀리는 걸 스쿠핑이라고 그래요. 손이 뒤로 오고 헤드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죠. 그립 끝이 배꼽 쪽으로 와주면 체가 누워요. 그럼 60도 웨지가 지금 한 80도, 90도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엉덩이 끝이 살짝 무겁게, 스탠스는 넓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엉덩이 끝만 살짝 무겁게 낮춰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헤드 페이스를 열었을 때보다 공을 더 띄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헤드 페이스를 열면 골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공을 띄울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바로 보고 쓰는 셋업을 두고, 페이스도 열 필요 없으니까 똑같이 두는데, 아, 페이스를 더 눕힌다, 이 개념으로만 가서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스코어를 더 지키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왼손 등은 하늘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페이스가 오픈이 되거나, 그리고 눕혀놓고 출발할 때도 계속 눕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헤드 끝이 놀지 못하도록 오른손이 굉장히 덮어서 잡아줘야 된다. 그러려면 최대한 손 마디로 걸어서 잡아라. 사실 이 그립만 잘 잡아도 스윙을 크게 했을 때 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도망가지 않는 높이 띄우는 어프로치 샷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골프는 뭐가 쉽다, 어렵다 이걸 떠나서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저라면 이제 될 수 있으면 페이스를 열지 않고 가는 방향을 선택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페이스 오픈하는 게 난 더 편하다, 그러면 오픈을 한 다음에 공을 높이 띄우는 어프로치 샷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실패 없는 어프로치 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